희망 인터뷰 시간입니다. 여름에는 시내 곳곳에 야외 공연이 자주 열리죠. 네, 오늘 희망 인터뷰에서 만날 분도 야외에서 공연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은 매주 예술의 전당 앞마당에서 공연을 하세요. 오, 실력에 있어서 진짜 엄격한 기준을 예, 통과해야 되는데죠. 예술의 전당에서 이분의 실력을 인정해서 25년 만에 처음으로 예술의 전당 거리의 악사 1호가 되셨다는 분입니다. 아리스 김씨 오늘 전화 연결이 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리스 김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아리스 김 그래서 저 교포신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본명이 실례지만 네, 본명은 김영찬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어우, 본명도 좋으신데요. 아, 네. 특별히 아리스란 이름을 붙이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원래 아리에스라는 말이요. 네. 이제 에스파니얼로 양다리라는 말이에요. 예? 아리에스라는 말이 예. 양자리라는 뜻이거든요. 아, 양자리. 네, 네. 그런데 거기서 제가 애자를 빼서 네. 아리스라는 이름으로 지금 사용하고 아리스 김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그러면 뭐 별자리가 그 저 생일 별자리가 그쪽이세요? 네, 맞습니다. 아하, 그러시구나. 잘 정하셨는데요. 이름이 네. 한번 딱 들으면 탁 박혀요. 네. 아리스 김. 아예 감사합니다. 아니 어떤 그, 예. 네. 네네 말씀하시죠. 네. 어떤 분들은 네. 아리수 물 있잖아요. 그래요. 그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 아리스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다. 그렇군요. 예. 아, 이 말씀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아니 언제 공연을 하시는 건가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하셨는데 예, 보통은 지금 토요일 저녁 8시에서 9시 반까지 토요일 저녁에 예, 예술현당이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예. 제 아리스 콘서트가 매주 토요일마다 저녁에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술의 전당 어디쯤에서 볼 수 있을까요? 넓잖아요. 예술의 전당 음악당하고 네. 오페라 하우스 그 중간에 계단 올라가기 전에 그 광장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 저 음악 분수 있는 그쪽 가기 네, 전인가요? 거기 올라가기 전에 네. 이제 그 또 큰 광장이 하나 있어요. 그렇군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직접. 아니, 어떤 악기로 어떤 공연을 하십니까? 네, 제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색소폰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예. 지금은 예당에서 이제 제가 또 카운터 테너를 공부를 해서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예. 색소폰하고 그다음에 카운터 테너 플러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지금 기획하고 창의하고 있는 아리스 콘서트의 일부분인데 미디어 아바타 오케스트라가 이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아, 네, 상당히 다양하고 거창한데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제 연주자이기도 하지만 네. 제가 미디어 아티스트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제가 작품을 내고 있고 또 이게 음악과 음악을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미디어 영상 작업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통로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와,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연구 많이 해야 돼요. 네, 아니 그 매주 혹시 레퍼토리가 바뀌나요? 네, 매주 바뀝니다. 매주 바뀌어요. 네. 우와, 이제 그 네. 아무래도 제가 관심 분야가 좀 많이 넓어져 있거든요. 네네. 예전에는 계속 찾고 발견하다 보니까 관심 분야가 넓어졌는데 예. 지금은 조금씩 좁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서 내가 해야 될 것과 내가 창의해야 될 것들을 조금씩 엑기스만 좀 뽑아서 예. 그것들을 지금 연결시키고 복합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제가 너무 속물적인 질문을 드리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제일 궁금해지는 게 이게 저 거리 공연이 이걸로 뭐 수입이 생계를 유지할 정도 이건 아닌 거잖아요. 네, 그 네.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도 좀 편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뭐냐면 거리 악사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 생활은 넉넉하지 않다, 가난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잠깐만 생각을 달리해서 예. 제 생각은 제 가난한 삶과 제 예술활동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돈이 있어야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예. 그 전에 예술가의 마인드는 뭐냐면요. 내가 가난하건 넉넉하지 못하건 내가 예술활동을 할 때는 저는 그 누구보다도 부자이고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거든요. 아우, 멋있네요. 네,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뭐 예, 저 거리 공연해서 생계가 안 되시니까 뭐 네. 가난하시겠다 이런 게 아니고 아니, 네. 따로 뭐 생계를 위해서 직업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지금은 웨딩 쪽으로 네. 이렇게 신랑 신부님들한테 이렇게 직접 찾아뵈서 네. 제가 온라인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쪽으로 신랑 신부님들이 이제 아리스 콘서트 치시면 그쪽으로 이제 저한테 주,
주문을 해주시고 제가 또 가서 연주해드리고. 아, 공연을 하시는 거군요. 네, 네, 그럼요. 네. 네. 야, 예술의 전당 앞에서 그 공연하시기까지 아마 상당히 좀 난관이 있었지 않을까. 네, 거기가 좀 벽이 높잖아요. 네. 네. 약간 좀 딱딱한 느낌도 있고. 근데 네. 처음에 거기서 거리 공연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거리 공연을 10년째 하고 있어요. 예. 왜 하고 있냐면 제가 클래식을 전공하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근데 홍대 같은 데 보면 버스키하는 버스커들은 많지만 네. 클래식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나와서 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건 그닥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거리 공연을 계속 하고 있던 도중 한국예술 종합학교로 사업소에도 들어갔는데 예. 우연한 기회에 제가 학생 회장을 하게 됐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학교와 시민을 위해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하게 됐고 어허. 저는 바로 거리 공연의 연장선인 가면과 색소폰을 들고 이제 예술의 전당 분수대 앞으로 나가서 야. 시민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서 찾아 나선 거죠. 네, 한예종 학생회장 출신이시군요. 네. 많이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네네네. 아, 거리 공연을 또 예술의 전당에서 예, 클래식의 네. 전당이라고 하는 예술의 전당 앞에서 이렇게 펼쳐주신다는 게 네. 참 의미도 있는 것 같고 1호시니까요 또 꾸준하게 아, 그럼... 예 꾸준하게 또 유지해 주셔야 되는 의무감 사명감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네, 그 저희가 오늘 아침 시간인데 아직 12시 네. 안 지났으니까 네. 보통 예술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청하기 어려운 부탁일 수도 있는데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네. 여기서 네. 평소 거리 공연하실 때 들려주시는 음악 좀 잠깐 짧게라도 들려주실 네. 수 있을까요? 아, 알겠습니다. 어, 진짜로요? 어,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박수! 네. 이게 잘, 어떻게 잘 들릴지 모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Once Upon a Dream 노래를 해볼게요. Once Upon a Dream. I will lose my love. When I was afraid, the dream was so exciting. But now I see it. 네, 여기까지. 와, 어, 제가 시간이 가는데도 끊지를 못했어요. 아, 저기 감사합니다. 혹시 네. 옆에 누구 계시죠? 조수미 씨하고 같이 부르신 거죠? 아우, 저희 조수미 씨가 제 안에 있습니다. 야, 어우, 카운터 테너의 이 청아한 음색을 저희가 네. 이 시간에 듣게 될 줄은 미처 몰랐네요. 어,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아, 저도 영광입니다. 야, 이런 공연을 펼쳐주시는 거구나. 매주 주말 저녁에요. 네. 어, 꼭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저도. 아니, 그 거리 공연의 목표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네. 건가요? 예, 제가 어느 텔레비전에 보다가 이런 문구를 봤어요. 네. 우리는 이 사회를 사는 사람으로서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 의무가 있다라는 말이죠. 좀 약간 어려운 말인가요? 아, 예, 잠깐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네. 저도 계속 그런 생각하고 있다가 네. 저도 하나 제 자신에 대해서 발견한 게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사는 사람으로서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면 예.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뭐냐면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예. 네, 내가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내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할 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이제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예. 시민들이 주시는 그 에너지가 네. 이제 예술 세계의 원천이 되거든요. 야. 그렇더라면 그분들이 격려차에 주신 그 소중한 돈을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답게 쓸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물론 조그만 돈이지만 아프리카에 이제 제가 기부를 하려고 지금 목표 100만 원을 달성하고 있고요. 현재는 한 40만 원 정도 모았어요. 네. 계속 그렇게 좀 아름다운 아티스트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생각보다 짐작은 했지만 훨씬 멋진 분 같네요. 아, 아리스 김 씨. 예. 그, 저, 아, 끝으로 앞으로의 꿈, 계획, 뭐 공연 목표는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네. 다른 큰 꿈 같은 게 있으시면 네. 좀 밝혀주시죠. 저희 저 많이 기도하고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저한테 당신은 어떤 아티스트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물론 색소폰을 전공한 이제 전공생이지만 여러 분야를 연결하려는 그런 이제 종합 아티스트의 꿈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싸이 형처럼 싸이스처럼 대한민국을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고요. 네. 또 피카소처럼 창의적이며 태양의 서커스처럼 복합 예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자가 되는 게 꿈입니다.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는 꼭 다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진 노래까지 오늘 또 함께해 주셨어요. 희망 인터뷰 예술의 전당 거리학사 1호 아리스 김 씨. 안녕하십니까. 발음을 잘해야 된 아리스라고 아까 발음이 상당히 좋으시던데 따라하지는 못하겠네요 제가. 아, 힘이 좀 나십니까? 예, 장마철 얘기하면서 좀 눅눅한 기분이 드셨을 수도 있는데 예, 아리스 김씨 얘기하면서 전 좀 힘을 받았거든요. 예. 이게 주변에 이런 분 계시면 분위기가 확 달라지잖아요. 예, 내가 또 이런 사람이 돼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장마철에 제일 걱정되는 건 어떤 게 있으십니까?